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새벽에 작업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만났습니다. 38년간 배운 38개의 인생 교훈. 아마 38살을 먹은 분이 외국 분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38년간 배운 인생의 교훈을 올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부족하다거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자. 자신의 남과 비교하지 말자. 평생 직장 그런 건 없다. 매사에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라.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보여라 등등입니다. 새벽에 그 글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삶의 길을 걸으면서 깨우친 인생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이런 새벽에 자신에게 던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11개 정도 되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난관 같은 것을 만나게 되죠. 그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조금 미련하다.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것도 별로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직하게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것이 삶을 성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을 어디로 안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서 기회를 만난 일이나 기회를 잡는 일은 그 잡을 순간에는 굉장히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만들어 가야 한다. 처음부터 넉넉한 형편에서 출발하면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죠. 편안하기도 하고. 상당한 행운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죠.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꼭 나쁘거나 꼭 피해야 될 일만은 아니죠. 어려운 환경에 출발하게 되면 그만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되고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또 넓어지는 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삶은 본래부터 쉬울 수가 없다.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마땅히 쉬워야 한다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불평이나 불만이 많아질 거고 그러나 삶이 처음부터 어떻게 편할 수가 있냐, 삶 자체가 좀 터프하고 난해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나 불만은 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칠 가능성이 높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삶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만만한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마찬가지였다고. 어느 시점이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도전해야 될 과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잘 해내면은 또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이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회란 요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기회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면 삶은 몇 번의 큰 기회와 아주 작은 기회들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신의 자용이 다가오는 기회를 변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놓치지 않아야 되고 잡은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잡은 다음에 실행에 옮기면서 삶은 크게 한 번씩 도약을 이루게 되고 기회가 기회로 연결되고 기회가 기회를 낳고 또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삶의 큰 모습들이 결정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험한 세파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열심히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재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처음에는 의무로 출발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열심 자체 안에서 재미와 흥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열심히 자신의 유전자처럼 하나 자리를 잡게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어느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삶이 훨씬 더 순항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죠. 일곱 번째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남들이 가는 것이 편안하다고 무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답은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내 길인지 남의 길인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를 구분해서 분위기나 대세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삶의 지혜죠. 바로 그곳에서 성공과 승리하는 기회나 기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항상 좋은 날이 계속되지 않는다. 삶은 변하고 변화는 부침이고 변화는 흥망이고 변화는 뭐죠? 오르는 자, 내린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척척 돌아갈 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항상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입에 말을 담아둘 수 있어야 되고 가슴에 말을 담아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한 일을 당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아 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나라면 그 사건으로부터 뭘 배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열 번째입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죠. 어떤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의 청구수가 날아오게 되죠. 11번째입니다. 삶에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열심히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죠. 남들처럼 했을 뿐인데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인생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유죠. 그래서 신 앞에 겸손해지면 인간적인 겸손함은 자연적으로 따르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게 참 많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